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수 ABCD가 있어. 근데 포인트는 우리 친구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그놈의 합을 구하래. 큰 수, 작은 수, ABCD가 누가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어떻게 판단해? 고1 때 배웠다 절대분 시간에 두 수를 빼보는 거지. 두 수를 뺐을 때 양수가 나오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거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만약 0이 나오면 두 수는 서로 사이좋게. 음수가 나오면 작은 수에서 큰 수 뺀 거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결론은 서로 빼보라는 거야. 거기서 양수가 나온지 0이 나온지 음수가 나온지 그럼으로써 두 수의 대수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그렇지? A에서 B를 빼보자고, 친구들. 그러면 2 곱하기 3제곱근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지금 합이 두 개죠, 친구들. 그럼 가로를 쳐주는 게 좋아, 우리 친구들. 오케이? 3제곱근 3 플러스 2 루트 2. 그러면 3제곱근은 3제곱근끼리. 그렇지, 우리 친구들. 2 빼기 1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3제곱근 3. 됐나, 우리 친구들? 루트는 루트끼리. 그러면 1 빼기 2죠, 지금.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 어머나, 이렇게 제곱근이 달라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럼 통분해야 되겠지, 이게 분모니까. 6제곱근으로 통분하자. 그렇지? 그럼 2를 곱하지. 그렇지? 그럼 3의 2승 9죠, 우리 친구들. 6제곱근에서 2에 죄송합니다. 내가 2가 숨어있지. 그럼 3을 곱해야 되지? Sorry. 2의 3승이니까 8이지, 우리 친구들. 어머, 큰 수에서 작은 수 뺐다. 양수지. 그래서 A가 B보다 크네, 우리 친구들. 큰 수에서 작은 수 뺐구나. 됐니?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알겠어, 우리 친구들? 통분해야 되지, 우리 친구. 속된 말로. 그래, 안 그래? 됐나요? 두 번째. 이제 B 빼기 C 해볼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B가 뭔데, 우리 친구들? 그렇지. 세제곱근 3. 플러스 2 루트 2. 그렇지. 마이너스. 항이 2개 이상이면 가로를 쳐줘. C는 우리 친구들 3 루트 2. 3 루트 2 마이너스 2 곱하기 3제곱근 3이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3제곱근은 3제곱근끼리, 그렇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3, 3제곱근 3.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2 빼기 3이네,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러면 느낌도 이게 월등히 크죠, 우리 친구는.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것도 양수네. 개인 통분해서 시간 뺏기지만. 오케이? 양수야. 큰 수에서 작은 수 뺐구나. 그럼 B보다 C가 되네, 우리 친구들. 그럼 이 두 개를 통해서는 사이좋게 A, B, C가 되겠어. 오케이? 이제 C와 D를 해야 되네. C가 컸으면 좋겠다. 그럼 끝나는 건데. 그렇지. 해볼게. C-D. C가 뭔데, 우리 친구들? 3 루트 2. 3 루트 2 마이너스 2 3제곱근 3 마이너스. 하기 2개 이상이면 가로를 쳐줘, 우리 친구들. 3 곱하기 3제곱근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네. 그렇지? 그러면 계산해보자, 우리 친구들. 루트는 루트끼리 300이니까 1 루트 2 루트 2고 3제곱근 3제곱근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5. 그렇지? 3제곱근 3. 아우. 그러면 작은 수, 이게 월등히 크지, 우리 친구들. 그래, 음수네. 그래서 C. 그렇지? 그럼 C가 작은 수, D가 크네, 우리 친구들. 아, 그렇구나. 그럼 C가 가장 작은 수라는 것은 판명됐네,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그럼 가장 큰 수니까 A하고 D를 한번 해보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여기서 판가름 나겠네. A 빼기 D. 큰 수하고 작은 수만 되지. A가 우리 친구들 2 곱하기 3제곱근 3 플러스 루트 2고 마이너스. D가 바로 3 곱하기 3제곱근 3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네. 오케이? 3제곱근은 3제곱근, 그렇지?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제곱근 3. 루트 2 빼기 빼기니까 3 루트 2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럼 이게 월등히 크죠? 3을 곱했으니까. 느낌으로 가면 되잖아, 이거는. 그래, 그래. 그렇지? 그냥 이게 양수죠. 오, 다행히 A가 D보다 크네. 그럼 무조건 D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A가 가장 큰 수가 되겠네요. 오, 쌩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여기다 적을게. 가장 큰 수는 A. 나머지 A. 가장 작은 수는 나머지 C가 되겠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A가 바로 2, 3제곱근 3 플러스 루트 2고 플러스 항이 2개 이상이어도 플러스면 가로칠 필요 없어.
3 루트 2 마이너스 2 세제곱근 3. 그러면 세제곱근은 세제곱근이 그렇지? 사라지네요. 생유.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이니까 4 루트 2가 되겠다. 4 루트 2가 되겠다. 답은 4 루트 2. 이렇게 대수관계를 판단할 때는 두 수를 서로 빼줘라. 양수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거고, 0이면 서로 같은 수고, 음수면 작은 수에서 큰 수 뺐다는 거. 이렇게 세제곱근은 세제곱근끼리, 네제곱근은 네제곱끼리 덧셈 뺄셈을 한다는 거. 됐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 됩니다. 예.